최근 들썩이고 있는 아파트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민간 소유의 땅값이 2천조 원이나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한편 GS그룹이 출범하고 15년 만에 총수가 교체된다는 소식, 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끈 뉴스였습니다. 새로운 리더와 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허창수 회장이 공식적으로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아침 이슈에서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거제 네.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봤는데 네. 그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예. 경실련이 공동으로 예.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천조, 또 전국적으로 네. 2천조가 그렇습니다. 올랐다. 저는 단위를 제가 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조 단위더라고요. 저도 예, 제 길을 의심했었습니다. 네. 예. 상대적인 이거를, 박탈감도 좀 느꼈고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네. 땅값 상승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보면 최초의 그 서언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지난번 문 대통령께서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네. 했던 발언 중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 있다라는 네.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안정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그 근거 자료를 보고한 허위 보고한 참모를 문책해야 된다. 라고 이제 예, 운을 떼셨어요. 하면서 그 문정부 2년 반 동안 서울의 그 중위 아파트 가격이 약 2억 7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 강남 3구의 경우엔 5억 원 그리고 서울만 천조 원 전국적으로는 2천조 원 이렇게 상승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그 평가를 각 당의 상황을 평가하기를 민주당은 눈치 본다. 그리고 한국당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또 지적을 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10년 전에 30대 재벌 기업의 어떤 계열사 1,800개 회사가 갖고 있던 그 부동산이 약 8억 평이었는데 8억 평. 예, 그런데 예. 지금 작년에 그것이 18억 평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적어도 그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이와 관련된 현황을 우리가 알 수는 있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그와 같은 정보를 알 수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혹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근거로 서울 지역에서는 천조, 전국적으로 2천조 이런 규모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저도 뭐 수치가 너무 커가지고 놀랐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하고 같이 대한민국 땅값 그 이제 40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를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그 정부가 발표하는 토지 공시지가에다가 연도별로 이제 발표되는 그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으로 적용해가지고 1979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을 산출한 근거입니다. 산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땅값이 이제 시세대로 따져보니까 1경 1,545조 원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치도 저도 많이 본 네. 적이 없는 와닿지 수치인데 와닿지 않는 수치인데 네, 1경까지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 중에서 잘 거래 안 되는 부분 예. 그 부분 한 저 2천여조 원 정도 빼게 돼서 나머지 9,500조 원 네. 9,500조 원 네. 그게 이제 민간 택지분의 그 시세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GDP의 한 5배, 그다음에 연간 총 임금으로만 따져도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9,500조 원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그 40년 동안에 그 30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9년도에 한 325조 원 정도 됐던 그 시세가 지금 2018년도에는 9,500조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한 1,979조 원 정도 올랐어야 되는데 예. 나머지 한 7,510조 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봐가지고 이게 이제 땅값 상승에 의해서 불로소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 왜 올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1999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한 거를 이제 폐지를 했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전국에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값 상승도 유발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아까 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됐다라는 네. 식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2천조 원이라는 숫자와 안정이라는 숫자는 정말 좀 결부짓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시각차가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이제 그 보유세 강화하고요,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네. 집값이 사실 안정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민간이나 이런 그 경실련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괴리가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전국하고 서울 집값이 좀 차이가 나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그 2017년 파리 부동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네, 이후에 이제 최근 7월 10월 말까지 한 17%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전국은 한 자릿수 한 2% 이내에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집값이 안정화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과열 지구가 서울이라고 보면 그렇죠. 서울 지구를 보는 게 좀 바로미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고 단적인 예로 이제 서울 평균적으로 한 17% 이상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 24% 이상 오른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면서 오히려 그 분양가 상한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20% 이상 오른 지역들이 많은데 전국에 한 7개 구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분당구, 영등포구, 양천구 포함해서 한 7개 구가 되는데 이런 실제로 나타나는 이제 집값 상승분하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집값 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괴리가 있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많이 이제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지금 역대 정부 들어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집값을 못 잡았나, 부동산, 땅값을 못 잡았나라고 봤을 때 원인을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더 강한 네.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네네. 불필요한 규제가 시장 반발만 불러왔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 이제 규제와 정책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문제는 정책보다는 저는 통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 통계요? 예 통계. 그러니까 통계 무언가 이제 부동산 정책과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어떤 원인을 파악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예. 그 원인이 현실과 좀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했던 발언 내용도 보면 그 인식 자체가 원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다르다라고 지금 굉장히 저 동떨어지다라고 보고 있고 그 지금 정부에서 인용한 통계 자료를 보면 그 한국 감정원에서 낸 그 부동산 가격 통계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전혀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감정원의 주간 동향에 따르면 아마 정부는 이 부분을 지금 통계로 인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이 11월 둘째 주부터 32주째 하락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 그 곡선에서 기울기가 좀 줄어들었다 뿐이지 상승하는 예, 상승하는 어떤 방향 자체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실화된 것이 그 정부 출범 당시에 5억 1천만 원 정도 되던 그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는 약 8억 7천이에요. 그러면 70% 정도 상승한 건데 이것은 폭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서울 지역 그 부동산 가격과 그다음에 지방 그 서울 권역 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를 혹시 설마 안정화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양극화 극단적인 양극화를 안정화로 해석하는 어떤 정부의 문제인식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는 어떤 그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도 뭐 네. 변호사님께서 통계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경실련이 한국감정원 이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통계나 이런 공시지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해서 이해를 해보게 되면 네.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는 이제 그 정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그렇죠. 전국 그 대표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약 45만 필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매년 1월 1일에 그 가격을 조사해서 단위당 면적을 이제 가격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과세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 실제 시세 반영률이
정부 발표하는 거는 한 65% 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조사한 건 한 34%밖에 안 되는 거고요. 반면에 표준지 공시 아파트 가격은 정부나 이제 시세 반영률 이제 민간에서 판단하는 게 한 65% 또 68%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하고 땅값하고의 그 과세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지적하면서 이제 관계 이제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오류 가능성 이런 걸 시사하면서 이제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발표하는 그 여러 가지 공시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공시제도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아마 정부가 이제 이런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오류를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네. 조치를 취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시가격 그 현실화율을 한 80% 이상으로 높이겠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이 이제 중요하죠. 여러 가지 그 보유세 외에도요. 보유세 기준이 되는 것 외에도 그렇죠. 뭐 건보료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연금 부동산 네. 이런 평가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치는. 상당히 이런 자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동안에 어떻게 평가됐는지에 대해 사실 좀 불투명한 게 있었어요. 그런 걸 좀 해소하겠다는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공시제도 개편이라고 하면 결국에 공시가격 현실화 그러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보유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이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결국은 보유세 부담이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을 통해서 뭔가 그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1주택만 갖고 있는 그 서민들의 경우에는 또 그게 타격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 그 가정 경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세를 높이게 될 경우에도 양도세와 같은 그런 거래세를 낮춰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매매할 수 있는 퇴로를 좀 열어주고 그리고 그 서민층에게는 또다시 어떤 다른 타격이 될 수 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다른 세율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재계의 최근 세대교체 바람이 거셉니다. 어제 허창수 GS 회장이 15년 만에 사임을 표명을 했는데 교수님, 이 네. 허창수 회장의 퇴진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아직 2년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 한 15년 동안 이렇게 그 GS 대표 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네. 좀 조기에 이제 용퇴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래서 12월 3일 날 사장단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뭐 왜 그러면 이제 용퇴하게 됐냐 이렇게 예. 살펴봤을 때 명목적으로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젊은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경유 회장 그 후임 당분간 정경유 회장 역할에 이제 충실하면서 후계자로는 이제 그 GS 홈쇼핑 부회장 네. 그 막내 동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 허태수 부회장. 부회장이 예. 이제 취임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GS 하면은 이제 LG하고 한 뿌리에서 경영이 분리된 이후에 이제 급성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경영권 네. 다툼이나 뭐 잡음이 없었던 총수 일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허창수 회장의 성과를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뭐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시장에서 혹은 이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네. 허창수 회장은 이제 2004년에 그 원 계열사 이제 동업 관계였던 예. 동업 관계였던 그 LG 그룹과 잡음 없이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이듬해는 GS 그룹의 그 창립한 이래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지배구조를 좀 탄탄하게 강화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이별과 어떤 확고부동한 지배구조를 네. 마련함으로써 좀 회사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뭐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허창수호에서 허태수호로 갈아타게 되는 GS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예, 허태수 그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컨티넨탈 은행이라든가 뭐 LG 투자증권 해외 법인장 등을 영입하면서 금융이나 또는 그 해외 사업 쪽에서 이제 어떤 역량을 발휘했던 그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2007년에 이제 홈쇼핑 취임하면서 원래 홈쇼핑이라는 게 내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 GS가 이제 진출하는 쪽에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초창수 회장보다는 젊다 보니까 그렇죠. 디지털 IT 혁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창의적인 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GS가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발빠른 사업 다각화 전략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아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제 가깝고 따뜻한 동남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보통 이제 관광을 가면은 많은 제품을 구매하게 돼요. 뭐 논이라든지 여러 그렇죠. 가지 그 그렇죠. 산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균은 물론이고 뭐 납색가루 다 검출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실제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쓰고 있는 물건도 있고 한데 그 어제 그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 동남아 구매 제품 중에 그 세균, 납 그리고 이제 쇳가루가 검출됐는데 논이가루와 같은 그런 분말류가 한 7종. 7종. 네. 그리고 벌꿀 제품이 9종, 원액 제품 7종, 뭐 오일 제품 6종 등등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우리가 흔히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사용이 네. 사용 혹은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예. 물품들에 이런 그 불순물들이 검출이 됐는데 이 공산품의 경우 좀 주목할 부분이 진주 반지 다섯 개 중에 세 개의 제품이 납과 니켈 함량이 우리나라 안전 기준을 각각 최대 263배 그리고 최대 12배 정도 초과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수치 그렇네요.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네. 저희 뭐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말씀해주신 진주 반지도 있고요, 논이 가루. 벌꿀 제품, 오일 제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동남아라든지 해외를 갔을 때 쇼핑을 하면은 쉽게 좀 구입할 수 있는 구입할 만한 상품인 것 같은데 사실상 좀 동남아에서 살 수 있는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있어요. 예, 뭐 해외 이렇게 동남아 가시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죠. 또 오는 차에 이제 선물도 하나 준비하는 차에서 이제 많이 구입하시는데 네. 저가 잠깐 놀랐던 거는 저기 그 논이도 있지만 석청이 좀 주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석청이 어떤 자연산 꿀이죠. 예. 아. 네, 석청 자연산 벌꿀인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하네요. 네팔산 석청 같은 경우가 예.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원산지 표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만약에 네팔산에서 이제 만들어낸 석청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저혈압이라든가 좀 시각 장애 의식 소모 의식 이제 어떤 그 소시를 유발하는 그 이제 그 중독 물질이 있다 그래요. 충분히 들어가 있군요. 그레이 아노톡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입 금지 품목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 네팔산이 아닌지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동남아 같은 데서 이제 비록 검증됐다고 얘긴 하지만 현지 안전 기준하고 우리나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원산지 표시가 안 될 경우에는 가급적 구매 좀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꼭 해외 여행 가서 사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혹시 국내에서 그렇죠. 팔고 있는 동남아산 이런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국내 기준 뭐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국내 기준은 동남아 그 현지 기준하고는 일단 다르고 네.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문제는 없겠지만 요즘 또 해외 직구를 네. 많이 하는 그렇죠. 상황에서 또 해외에서 제조 생산된 그런 제품을 우리가 좀 허가되지 않은 기관 혹은 뭐 그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직구 상품들은 뭐 똑같이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혹시 예. 만약에 내가 산 제품, 구매한 제품이 좀 이제 약간 뭔가 불안하다 했을 때는 네. 어떻게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뭐 건가요? 소비자원에 대한 그 고발이나 뭐 제품 회수 요청 조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어떤 함량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어떤 출처나 제조사 등 제조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좀 주의 깊게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사실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미리 좀 꼼꼼하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 중요하긴 한데 사실 동남아 여행 가서 현지에서는 뭐 안전하다, 유명하다, 잘 팔린다 이렇게 막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래 선물이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사시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부모님들 그 패키지 여행으로 가실 때 그러니까요. 많이 사와요. 패키지 가시면은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 그런 휩쓸리죠. 관광 그런 샵에 이제 가시잖아요. 멈춰서, 예. 의무적으로 하나씩 구입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고가보다는 이제 특히 이제 식음료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념품적으로 이런 쪽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싸다는 건 좀 의심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꿀 같은 게 상당히 고가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나치게 싸다 그러면은 좀 저가 품질이 아닐까 한번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 이슈 다양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엄태섭 변호사, 서지용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